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3-2단원 통일시대의 우리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시대의 우리말입니다. 쭉 읽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있는 문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는데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띄어쓰기, 우리도 북한도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북한은 조금 붙여 쓰는 경우를 많이 잡는다. 그래서 의존명사를 우리는 띄어쓰는데 북한은 붙여 쓴다라는 거. 정말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그냥 무조건 한 문제는 이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자, 한번 쫙 한번 살펴볼게요.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내용 일치 형태로 해서 심각한 정도이다.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일치로 여기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1988년에 이거, 북한은 2010년에 이것을 따르고 있는데, 뿌리는 일단 같습니다.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주시경 선생님이 주도한 이것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분단 이후, 그러니까 33년이면 이제 분단 이후가 1953년 정도니까, 이후 맞춤법을 따로따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했듯이, 나루베, 이용, 리용, 건널, 띄우고, 것이다를 건널 것이다. 어이구, 자동으로 수정이 되었네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 자, 설명드렸던 거죠.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어휘 차이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는 일단 표준어 규정이 이렇고 북한에서도 표준어를 이제 정해서 문화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1966년에 문화어를 제정했는데 초반에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66년에 문화어를 제정해서 이제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럼 이제 66년 이전까지는 차이가 조금 덜 했겠죠. 이러한 것들은 내용 일치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예시들. 북한은 이제 방어를 문화어로 많이 삼았습니다. 이러한 측면들도 중요하고, 됐습니까? 근데 동무 차이가 있죠?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 세포, 네, 바쁘다. 다른 뜻으로 쓰이는 어휘들입니다. 그 다음에 분단 이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듬은 거죠. 음반을 소리판으로, 견인차를 끌차로, 이제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해서 새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외래어, 나이프를 밥상칼로. 그다음에 노크를 손기척으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해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됐습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목표 학습에 나와 있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붙여 놓았다, 우리는 멧돼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매돼지라고 했다. 사이시옷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사이시옷을 쓰는데, 북한은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할가. 우리는 할까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할가라고 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존명사를 붙여 쓴다라고 했었죠? 우리는 뭐한다? 띄어 쓴다. 됐습니까? 이러한 내용들.
두음법칙. 우리는 양식이라고 하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량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 꽃 피우고 있었다로 이렇게 붙여 써버리죠, 북한은. 그래서 남한보다 띄어쓰기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의 같은 얘기가 반복이죠, 사실. 자, 오늘도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문제 보여드리기 전에 그래도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 자, 한번 1번, 4번 보시고, 별것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2번, 3번이 제일 중요했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짠뜬 요런 거 29번 한번 풀어 보실래요? 북한은 둔법칙을 안 지켜서 량식. 북한은 사이시옷을 안 넣어서 표말. 마찬가지로 퇴마루. 자, 의존명사계에 단위 띄어쓰기를 조금 여기는 엄격하게 했는데 여기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죠. 여기는 이제 바뀐 거죠.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은 게 요렇게 북한으로 가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 30번 풀어보실래요? 정답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사실은 홍보죠. 홍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요런 거 한번 1번 풀어보실래요? 다음에 2번도 풀어보실래요? 정답 같이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정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번도. 특이하게 이렇게 6번 문제도 있거든요. 6번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실제 학교 기출이니까 이게 설명문이거든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건 이제 말로 설명을 할까요? 상상을 바탕으로 꿈에 쓴 것은 보통 서사갈래 소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이제 바로 설명문이죠. 바로 설명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장이나 의견은 논설문이죠. 논설문. 그 다음에 자연이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이다. 함축적이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죠? 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중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수필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수필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